카데바. 오, 카데바 이거 또 우리나라 말이 아니야. 카데바. 카데바가 뭐지? 또 주문이야? 카데바. 이번 사연은 심야 괴담의 열혈 팬이라는 어느 대학병원 교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. 교수님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볼게요. 저는 그냥 종합병원에서 응급의학과 교수로 일을 하고 있고요. 의사로 일한 지는 10년 좀 넘었습니다. 거의 한 6개월 기간인 거거든요. 한 학기 동안 있었던 일이고 들어왔다고 생각했는데 아니고 일상생활이라고 생각을 한 상황인데 이게 갑자기 아니었으니까 그게 지금 제일 무서웠습니다. 네, 기대가 됩니다. 파릇파릇했던 저희 청춘이 공포로 물들기 시작한 건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인 본과 1학년 1학기 봄이었습니다. 첫 수업을 앞두고 저와 동기들은 잔뜩 긴장한 채 강의실에 모여 있었어요. 악명 높은 교수님의 어렵기로 소문난 수업이었거든요. 그런데 벌컥! 강의실 문이 열리고 교수님 대신 신부님이 나타나셨어요. 네? 신부님? 주님, 그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고 영원한 빛을 비추소서. 그리고 온 저희에게 책상 위에 놓인 흰 천을 내리라고 하셨죠. 천천히 그 흰 천을 내리자 그 아래엔 어떤 할아버지가 누워있었어요. 핏기 하나 없는 피부, 가슴 한가운데가 길게 찢어져 있는데 그 사이로 심장이 훤히 들여다보였죠. 무섭다. 그 정체는 바로 카데바. 카데바? 해부학 수업을 위해 기증된 시신이었어요. 아, 이걸 카데바라고 하는구나. 그렇게 해부학 강의에 앞서 기증자들의 넋을 기리는 미사가 끝이 났죠. 드디어 시작된 첫 해부실습. 무서워서 눈도 못 뜨는 동기에 메스를 쥐고 손을 덜덜 떠는 동기까지. 그 사이에서 저는 차분하게 실습에 적응을 했어요. 그런데 도저히 참기 힘든 한 가지. 그건 카데바에서 나는 냄새였어요. 부패를 막기 위해서 시신을 포르말린이라는 용액에 담가 놓는데 그 용액에 기름진 화학약품 냄새와 시큼한 체취가 뒤섞여 뭐라 설명하기 힘들 정도로 지독한 냄새가 났거든요. 그럴 것 같아. 구두형 냄새 나지 않아? 아, 난 고추냉이 냄새 나는 것 같은데. 코는 찡하고 눈은 따갑고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. 실습이 끝나자마자 기숙사로 돌아와 저는 미친 듯이 샤워를 했습니다. 다 씻고 나오니 동기 민희가 1층 침대에서 잠이 들어있었죠. 민희가 깨지 않게 살금살금 2층 침대로 올라가 누웠는데 괜히 몸에서 계속 냄새가 나는 것 같고 손에는 그 카데바를 만지던 느낌이 너무 생생해서 도무지 잘 수가 없었어요. 한참을 뒤척이다 걔 옆으로 돌아 누웠는데 2층 침대 난간 사이로 민희 뒷모습이 보였습니다. 오! 왜? 내가 너무 뒤척여서 시끄러웠나? 괜히 미안해졌죠. 그래서 얼른 다시 자라고 말을 하려는데 자세히 보니 민희 옷이 이상했어요. 웬 교복을 입고 있는 거예요? 응? 그리고 뭔 소리야? 콧노래를
흥얼거리기 시작했어요. 얘가 갑자기 왜 이러지? 당황해서 이름을 부르니까 미니가 절 향해 천천히 몸을 돌리더라고. 뒤돌아선 사람이 미니가 아니었어. 아 뭐야 그 여자는 노래를 계속 흥얼거리며 점점 얼굴 쪽으로 다가왔어. 그리고 손을 위로 오! 시켜도 이거는 난간 사이로 막 이렇게 절고 하이킥 것처럼 손을 휘젓는 거예요. 보람아 빨리 일어나. 일어나 학교 늦어. 눈을 뜨니 이미 아침이었고 미니가 절 깨우고 있었어요. 전 멍한 얼굴로 어젯밤 일을 물어봤으니 너 어젯밤에 저기 서 있다가 어떤 여자가 내가 뭘? 나 어제 거실에서 잤는데? 뭐야? 침대에서 자고 있어. 미니는 아침이 돼서야 방에 들어와 등교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. 너 너무 피곤해서 꿈꾼 거 아니야? 빨리 준비하고 나와. 정말 그런가? 의아해하며 침대에서 내려가려는데 이게 뭐지? 손톱으로 핥기어서 칠이 벗겨진 적 같았어. 곰이 아니야. 곰이 아니야. 언제부터 이랬지? 설마 그게 진짜였나? 찜찜한 마음도 잠시 수업과 과제에 치여 사느라 그날의 일은 까맣게 잊었습니다. 그리고 2주 후 저는 늦은 밤 해부학 강의실에 혼자 남게 됐어요. 안 돼. 혼자 있으면 안 돼. 저희 학교는 수업 시간엔 이론을 배우고 해부 실습은 다음 수업 전까지 각자 알아서 해야 했거든요. 그래서 동기들과 시간이 안 맞으면 혼자서라도 실습을 해야 했죠. 무서워. 그날따라 집중이 너무 안 되더니 어느새 꾸벅꾸벅 카데바 앞에서 졸고 말았어요. 그런데 화들짝 잠이 깨서 소리가 난 쪽으로 고개 돌렸는데 해부실 안에 있는 옆방 문이 끼익 하고 열리는 거예요. 그리고 실습대 하나가 미끄러져 나오더니 점점 더 빠르게 절 향해 불어왔어요. 저는 온몸으로 실습대를 막아섰고 바닥으로 떨어지려는 실습대 위에 물체를 황급히 붙잡았죠. 뭐야? 그 순간 두 손 가득 느껴지는 이 미끄러운 촉감. 제가 받아든 건 카데바 머리였어요. 아 시끄러워! 아, 소리 좀 그만 질러! 정신 차려보니 해부학 조교님이 계셨어요. 다른 실습에 쓸 카데바를 꺼내다가 실습 때 바퀴가 풀려 굴러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. 자다가 깜짝 놀랐네.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저는 조교님을 돕기 위해 옆방으로 향했습니다. 그리고 그 방에 들어가자마자 온몸을 짓누르는 이 시큼한 포르말린 냄새. 제 눈앞에 펼쳐진 건 끝도 없이 누워있는 카데바 행렬이었어요. 그렇게 많은 카데바 틈에 내가 혼자 있었다니. 오싹한 기분에 서둘러 기숙사로 돌아가 거실 침대에 쓰러지듯 누웠어.
뭐야 너. 이게 무슨 소리지? 불쾌한 기분에 눈을 떠 소리를 따라 고개를 돌렸는데 톱으로 팍팍 유리창을 긁고 있었어. 아, 긁는 거야? 너무 놀라 입을 틀어막는데 그 여자와 눈이 마주쳤어요. 제가 깨어난 걸 보고는 웃더라고요. 노리고 있었구나. 그 표정이 너무 기괴했어요. 얼굴 전체가 무섭게 실룩거리면서 입술 한쪽이 일그러지더니 점점 더 밑으로 처지는 거예요. 그 상태로 뭔가 말을 하는데 대체 왜 이래?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야? 속으로 생각하는데 순간 훅 하고 시큼한 포르말린 냄새가 밀려들었어요. 가대바인가 봐. 그리고 가대바. 공포로 질린 제 머릿속에 어떤 할아버지 얼굴이 떠오르는 거예요. 매일같이 실습실에서 제가 만났던 카데바의 얼굴이었어요. 처음. 그 처음. 그 순간 정말 신기하게 보복 입은 여자가 사라졌고 얼음처럼 굳었던 제 몸도 좀 자유로워졌습니다. 그날 이후 제 일상은 엉망이 됐습니다. 교복 차림의 여자가 혹시 또 찾아오진 않을까.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낮에 쪽잠을 자는 생활이 반복됐죠. 그렇게 어느덧 1학기 기말고사 기간이 됐어요. 저도 모르게 또 졸고 있었나 봐요. 보람아. 보람아. 응. 잠깐이라도 들어가서 편하게 자. 싫어. 나 무서워서 못 자겠어. 그럼 나랑 같이 들어가자. 30분만 있다가 같이 공부하면 되지 뭐. 진짜? 해야 할 공부도 많은데 저를 위해 같이 있어주겠다니 너무 고맙잖아요. 좁은 침대에 나란히 누워 은영이 손을 살포시 잡았어요. 은영이도 제 손을 꼭 잡더니 저를 등지고 돌아 눕더라고요. 그 자세 그대로 잠을 청하려는데 막 몸이 으스스 막 추운 거예요. 그래서 이불을 덮으려고 팔을 내리려는데 은영이가 손을 꽉 잡고 놔주질 않았어요. 꼭 놔주질 않았어요. 뭐가 있는 거야? 뭐가 있는 거야? 뭐가 있는 거야? 은영아, 나 이불 좀. 은영아. 저도 짜증이 나서 한마디 하는 그 순간. 아, 은영아 좀. 방문 밖으로 은영이 특유의 웃음소리. 그리고 미니와 나누는 말소리가 들리는 거예요.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어요. 은영이 아니야. 그러고 보니 몇 달 전 나타난 그 여자와 똑같은 눈에 들어왔습니다. 저는 있는껏 비명을 질렀고 보람아! 야 보람아! 다행히 그 소리에 은영이와 미니가 달려와줬어요. 너 괜찮아? 또 무서운 꿈 꿨어? 어느새 여자는 사라졌고 아 이제 안전하구나. 긴장을 내려놓은 것도 잠시. 전 친구들의 품에 안겨 오들오들 떨 수밖에 없었어요. 왜? 왜냐면 또 왜? 한 친구가 제 귓가에 대고 이렇게 속삭였거든요. 왜 그래? 재미없게.
어디까지가 사람이야? 이야, 이거 아주 좀 어디까지가 반전의 반전인데, 어우, 야. 야, 궁금한 게 이제 교복 그 귀신이 계속 기숙사에 나타났거든요? 그럼 왜 자꾸 나타나는 거야? 얘는 카데바가 아닌가 하잖아요. 카데바는 아니죠, 이제 귀신인데. 네. 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 같아. 그 의대를 사실 이제 목표로 해서 이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인데. 아, 교복 입고 있었어요, 그 고등학생이요. 근데 이제 내가 보니까 이제 그 공부 스트레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어쨌든 간에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어.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것 같아. 예.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계속 이제 의대 와가지고 재밌어 재밌어 막 이러는 게 아닌가 하는. 부러우니까 계속 이렇게 뭔가 괴롭히고 대화를 하는 게 아니었나. 저는 걱정되는 게 이제 사연 마지막 부분에 왜 그래? 재미없게. 그러면서 귀신이 또 나타났단 말이에요. 그럼 이게 이제 무한 반복된다는 건지 아직도 시달리고 있는 건 아닌지 그게 좀 걱정되거든요. 다행히 제보자님은 그 이후로 귀신을 보지 않으셨다고 해요. 어, 다행이다. 그런데 그런데 이 기숙사 안에서 생긴 소름 끼치는 일이 또 있어. 아유, 뭐야 이거. 의대 기숙사에서 이런 일이 생기네. 야, 여기 어디야? 제가 방을 바꾼 후에는 그 무서운 꿈을 꾸거나 하지는 않았는데요. 그 방을 이제 나중에 쓰게 된 네 명의 동기가 또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좀 비슷하게 계속 가해 늘렸었다고 해서 그래서 조금 더 무서웠던 기억이 납니다. 다른 방들은 다 벽지도 지저분하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갈 때 청소하고 하는 게 한계가 있었는데 제가 처음에 썼던 그 방만 되게 깨끗하고 막 몰딩도 둘러져 있고 뭔가 새로 리모델링을 한 것처럼 그 방만 뭔가 굉장히 깨끗했어요. 그러니까 계속 그런 자국들이 생기니까 점점 생기니까 계속 리모델링을 한 거지. 지라고. 아, 그 방만. 야, 그 방은 좀 나중에 창고로 좀 써야 되겠다. 그럴 수 있겠네. 무서워. 실제로 나중에 그 기숙사는 다른 건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. 그래.